안녕하세요. 바람 형이에요. 자, 오늘도 실시간 화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화풀로 TSMC가 지금 화풀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TSMC 수주 선점, 삼성전자 반격 기회 잡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YMTC에게 빅메모리 부분에서 대만의 TSMC에게 위협을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수율 안정화와 게이트 우로라운드 3나노 신공정 기술의 안착이 난제를 해결할 열쇠가 또될 것이라고 합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용 메모리 칩 YMTC 제품 사용을 고려 중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 월스트리트저널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발주한 데이터 센터용 핵심 칩과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 칩 수준전에서 TSMC에게 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엔비디아가 자사 GPU, 이전 모델을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TSMC의 일감을 빼앗긴 또 모양이라고 하네요. 이번 수주 실패에는 삼성전자의 낮은 수율과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외신은 TSMC의 첨단 공정 수율이 70% 안팎에 도달했다고 진단한 반면 삼성전자의 5나노 이하 공정 수율은 30에서 40% 수준으로 진단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4나노 파운드리로 만든 엑시노트 2200의 수율이 높지 않아 갤럭시 S22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을 장착해 출시했다. 와. 자, 퀄컴 역시 스냅드래곤 8의 4나노 공정을 기존 삼성전자에서 TSMC로 변경했다. 3나노 공정도 TSMC에 맡기기로 했다는 또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칩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이며 삼성전자도 이를 의식한 듯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 안정화가 차세대 GAA 공정 양산을 통해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상반기에 차세대 GAA 공정 양산으로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는 동시에 공정 안정화와 생산 확대로 공급 능력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고성능 컴퓨터, HPC, AI 주요 성장 응용처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또 말했다고 하네요. GAA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을 4개로 늘린 차세대 기술로 기존 핀팩 구조보다 1면을 늘려 전력 효율을 또 높인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GAA 공정 방식을 TSMC는 핀팩 공정 방식을 또 사용했다고 하네요. 3년 연속 2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수율 안정화와 GAA 공정 방식 성공 여부가 또한 번에 또 판세를 또 기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나와 있다고 하네요. 야, 역시 삼성전자. 제가 드릴 말씀은요.